주인을 잃은 시골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 시골을 떠돌고 있었고 몸이 엄청 야위었는데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을 주워먹고 있었습니다. 걱정돼서 따라갔더니 계속해서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시골을 떠나려던 다음날 이 개를 또 만났는데요. 간식을 주려 하자 개는 또 도망쳤습니다. 결국 간식을 던져주고 멀리서 지켜봤더니 조심스럽게 와서 먹는군요. 하지만 가까워지자 재빨리 도망칩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을 통해 개의 사연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개의 주인은 고령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동네를 떠돌며 쓰레기를 주워먹고 있다는군요. 사연을 알게 된 천사님은 개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동네 주민의 동의와 협조를 받았고 겁이 많은 개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개는 전주인을 기다리는 듯 사람을 거부했지만 천사님은 1시간 동안 진지하게 설득했습니다. 개도 천사님의 진심을 알았던 걸까요? 간식을 먹으며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고 이젠 사람을 경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천사님을 믿고 따랐고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떠도는 생명을 위해 노력해주신 천사님, 감사합니다.